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이 가장 뜨거웠던 락의 골든 에이지로 네. 데려다 주고 있는 사일렌 테다스. 재밌습니다. 오늘은 퍼즈입니다. 미드나잇 트레인 퍼즈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나잇 트레인 퍼즈는 다크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퍼즈 패드. 자꾸 다크해. 왜 자꾸 다크해. 하긴 요즘에 나오는 이 드라이브 페달들 같은 경우가 중음역대가 좀 강조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약간 하이파이한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시계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기본적으로 이제 이 뭐 레드락스도 마찬가지죠. 브라이트한 네. 사운드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다면 이 사일렌 페달스는 기본적으로 다크를 깔고 갑니다. 네. 왜 어둡네요. 다크를 네. 이 강력한 퍼즈 페달은 퍼즈 사운드를 마스터한 밴드들의 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미드나잇 트레인은 긴 서스틴과 꽉 찬 저음이 클래식 퍼즈 톤으로 연주자와 관객들을 모두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 자체가 기존의 이제 이 사일렌 페달들 같은 경우는 금수, 크리처 이런 애들이 줄을 잃었다면 처음으로 문명이 만들어낸 아니 근데 또 이게 또 뭔가 약간 모르겠어요. 뭐 의도한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극장판에 이제 또 이게 또 하나의 뭔가 축을 올라타는 듯한 이 무한열차가 생각나는 은하철도 99 왠지 네. 안에는 이 오디오스번이나 랜드로즈가 네. 타고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기차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퍼즈, 디스토션 퍼즈 양을 조절합니다. 미드, 퍼즈 클리핑 모드를 조절하여 다양한 톤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위로 올리면 로우 미드 범프, 가운데는 스탁, 아래로 내리면 하이 미드 범프,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합니다. 네. 이 퍼즈 페달치고는 앞에 달려있는 이 노브라든지 토글이 조금 기능이 많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습니다. 오, 볼륨이 엄청나네요. 지금 사일렌 페달 중에서 얘가 볼륨이 맞습니다. 정상이네요. 오. 저는 이제 와서 사일렌 페달스가 제 짝을 만났다. 오, 좋은데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뭐랄까 퍼즈 같은 경우는 좀 시대를 안 타잖아요. 네. 워낙 빈티지한 스타일의 페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분야인 사일렌의 전문 분야인 빈티지함과 맞아 떨어지면서 오, 좋은데요? 오, 지금까지 만나봤던 모든 사일렌 페달 중에 가장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네.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일렌 페달스 관계자 혹시 보고 계시다면 네. 퍼즈 파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 내고 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가운데로
오, 기타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희가 이전에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그 빈티지, 오리지널 빈티지 퍼즈와 가장 근접한 사운드를 내고 있다. 오, 잘 만드네요. 넘쳐나는 저음. 이게 실제로 이 퍼즈가 굉장히 깽깽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니에요. 오리지널 퍼즈들 같은 경우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저음이 네. 굉장히 이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네. 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그 빈티지 페달, 그 저희 어쨌든 뭐 그냥 미친듯이 쳐보기도 뭐 그전에도 경험은 있었지만 네. 그날 아예 제대로 들어봤죠. 저희가 뭐 계속 앰프, 기타, 퍼즈까지 네, 광주의 그 아우 갑자기 샵 이름이 문 아우 하여튼 그 대표님 계신데 네. 저희가 왜 그때 제대로 경험했다라고 표현하냐면 그 케이블부터 기타, 맞습니다. 앰프, 바이브, 퍼즈 모든 제품이 다 빈티지 상태에서 어떤 거 하나 현대악기 없이 정말 그대로 쳐봤거든요. 그때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어쩌면 그때 이제 광주에 계신 우리 아, 갑자기 그 매장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때 공부를 좀 제대로 하게 됐는데 거기서 느꼈던 그 저음의 바이브가 지금 맞습니다. 느껴집니다. 지금.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빈티지 퍼즈를 수집을 하시는 연주자들이라면 영상이 얼마나 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진짜로 오리지널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들어보면 좀 더 빈티지함이 느껴지고 있고 우리가 이 진짜로 봤던 오리지널 빈티지 사운드와 가장 근접한 네.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일렌 페달들의 여러 가지 페달들이 있지만 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엘리고스라든지 미드나이트 트레인이 가장 히트를 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오리지널과 가장 근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시기 때문에 뮤지션 열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윗단으로 상태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제가 톤을 만져볼 텐데 하이 쪽으로 돌렸을 때 로우가 살아 있는지 아니면 하이 쪽으로 빠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괜찮습니다. 오, 네.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일렌 페달 중에 가장 잘 만든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이 어느 정도냐면 이 최근에 나오는 퍼즈 페달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진짜로 양질의 그 퍼즈 사운드. 저희도 모르게 얘는 제대로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그전께 뭐 이상했냐 그게 아니라 그전 것들이 너무 빈티지하게 가는데 너무 매니악틱하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도
퍼즈 페달을 추천했을 때 추천할 수 있겠다. 사실 그전 페달들은 어떤 특정 어떤 매니아들 뭐 어떤 걸 좋아한다, 어떤 장르를 좋아한다라고 어떤 장르적 국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적 취향에 따라밖에 추천을 못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퍼즈 페달로서 추천이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빈티지함이라는 말 자체를 제외하고서 퍼즈 페달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데이터라든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일렌트 페달과 찰떡 궁합이 아니었나. 오, 이건 좋네요. 진짜.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뭐냐면 하이 쪽으로 톤을 높이면서 그런 사운드가 연출이 되었지. 네. 약간 옛날에 그 다이어 스트레이츠 앨범에서 듣던 퍼즈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 있고 이 페달 같은 경우는 보시는 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조금 한 가지 정도만 네?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퍼즐을 많이 올려서 한번 가볼까요? 네. 물건입니다. 박수 박수. 그렇습니다. 약간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 제이스 조플린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에 퍼즈가 온 것 같거든요. 그 뭐냐면은 아니 저렇게 목이 진짜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렇게 고음까지도 소화할 수가 있어? 목소리가 다 나오네 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도 뭔가 안 나올 것 같은데도 끝까지 이제 뚫고 나가는 그 퍼즈 특유의 질감을 굉장히 잘 살린 페달이다. 퍼즈는 퍼즈다워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 친구는 퍼즈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퍼즈 뭐 한 줄평 드리면서 바로 할게요. 네. 네. 한 줄평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이렌의 본 모습이다. 뭐 이렇게 드릴게요. 그 퍼즈 매니아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세부적으로 퍼즈 매니아들 사이에서 뭔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것들 퍼즈에서는 되게 챙겨야 될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앰프가 폭발할 것 같은 그 앰프 크랭크업이 된 그 음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한 가지 퍼즈의 동목이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히 그 퍼즈의 그 특유의 그 찌그러지는 소리 그 찌그러지고 뚝뚝 끊겨지는 그 질감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이거를 좀 잘 캐치를 못 하시는데 그 퍼즈하면 결국에는 그 기원이 앰프가 찢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앰프가 터지고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가 그 배음처럼 있어야 되는데 요즘 잘 만든다면 요 두 개만 있어요. 그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앰프가 찢어져서 이게 막 덜덜덜덜거리고 이 소리가 남아 있어서 바로 이 끓는 그 소리가 약간 하나의 소스로 버무려진 게 맞습니다,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서 이게 맞습니다. 공존을 해야 정말 좋은 퍼즈 소리가 납니다. 그게 빈티지 퍼즈 페달들의 또 특징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연주하는 도중에 이 기타의 볼륨 노브를 줄여서 했을 때 음은 나는데 따로 들리는 바라라 떨리는 그 앰프가 찢어져서 나는 그 듯한 그 소리가 같이 나는 게 와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훌륭한 페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렌 페달스의 가장이다. 다 먹여 살릴 것 같아요. 다른 이펙터들이 다소 호불호가 갈리고 매니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는 퍼즈를 사랑하는 모든 연주자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멋진 퍼즈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분 좋게 정상보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5 그렇죠. 아, 이거는 뭐 이건 9점을 넘을 수밖에 없는 페달인 것 같아요 진짜. 게다가 이렇게 빈티지하고 오리지널리티가 가득한 퍼즈 사운드를 연출을 하면서도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이 원하는 퍼즈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기술력인지 아니면은 정말 설계를 해봤는데 이렇게 잘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아 간만에 퍼즈로 인해서 아까 뽐뿌 오네요. 간만에 뽐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됐고 앞으로 이 사일렌 페달스 계속해서 이런 빈티지한 성향을 지켜나갈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